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럼 그 재료와 시간 말고 특별히 또뭐 집중해야 된다거나 신경 써야 될 네. 부분은 없나요? 지금 또한 가지 노하우를 제가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식사나 배설, 사람은 먹는 것과 배설만 잘하면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.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특별히 운동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, 식사를 제가 이 귀한 식사를 먹을 때 저는 항상 그럽니다. 저희 이제 이 생활 습관이긴 한데, 자고 일어나면 3분 이내에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한 3분 내지 5분 시간을 두고 뭐또 닦고 뭐이 로션 정도 바르고 바로 테이블에 앉게 돼요. 그래봐야 시간이 한 5분, 3분밖에 안 됩니다. 그렇게 바로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. 나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이미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인데, 어떤 분들은 밥이 이 아침에 식사가 안 들어간다 그래요. 식사가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, 대체로 물어보면, 그럼 아침에 그럼 변을 봤습니까? 하고 물어봐요. 보면은 변을 안 봤다 그래요. 그안 봤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이 몸에 그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몸의 시스템이 양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. 물이죠. 이제 공간, 밥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식욕이 돋구게 되고 자동으로 들어갈 틈이 그러네요. 있으니까 이 몸에서는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 식사만큼은 변을 보고 나서, 예. 저녁이 돼도 좋아요. 아침이 돼도 좋아요. 뭐, 한낮이 돼도 괜찮아요. 반드시 속이 빈 상태에서 첫 식사를 하라. 이걸 보고, 이밥 식사만큼은, 밥 식사만큼은, 다른 뭐 음식은 뭐 다,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, 이밥 식사만큼은 속이 빈 상태, 제로가 된 상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, 일단 배변을 하고 충분히 공간이 발생됐을 때이 식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, 이거는 하루의 첫 식사라고 봐요. 속이 빈 이후에 식사는 첫 식사라고 봐야 돼요. 그래, 첫 식사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이후라야 변을 보시는 분은 이제 점심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식사를 이걸로 알아야 됩니다. 저녁에 이제 변을 보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이걸로 해야 돼요. 비우고 나서 해라는 거예요. 저 같은 이저 스타일은 이제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니까 아침에 별을 보고 네. 나서 이 식사를 하는데,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하면은, 이밥 하나에만 해도 모든 영양이 들어있어요. 하루 동안 쓸수 있는 영양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영양 분석을, 뭐,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해봐도 아마 그렇게 충분히 나올 겁니다, 네. 데이터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이것만 아침에 든든히 먹고서는 그 다음에 식사를 대충 해요. 바쁘다 보면 뭐 대충 하고 뭐 우유나 한컵 마시고 두유나 뭐한컵 마시고 이렇게 뭐 사과나 뭐 이렇게 이제 과일 종류나 이렇게 먹고 지날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도 하루도 뭐 체력이 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. 왜 그러느냐? 바로 이제 흡수량입니다. 흡수량. 이게 최대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그거는 결국은 안 먹은 거나 다름없거든요. 안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. 그래서 흡수가 100%될 수만 있다면,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식사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식사를 중요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